정부가 난방비 폭등으로 싸늘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 1일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주무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올리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는데요. 정부는 추가 대책 발표를 통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최대 59만 2천 원까지 가스요금 할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총 201만 8천여 가구였는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168만 7천여 가구에 이 난방비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가스비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겨울철 4개월간의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 주민등록상 살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신청 방법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지자체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조해 에너지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신청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